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우리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 두 절 함께 읽읍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며 대림절 셋째 주간을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 분인지 우리가 한 주 한 주 말씀 속에서 그 답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니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간을 지나서 이제 셋째 주간에 다다랐습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로 나누었듯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란 여러분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을 참 바쁘게, 빠르게,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내 삶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나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지금 다가오는 성탄을 매주 대림절로 기념하고 묵상하는 일이 사실은 개개인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라고 믿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함께 저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구간이 두 구간이 있는데요.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민수기하와 전도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였던 또 기도하며 또 여러분과 나누고자 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시대, 어떠한 땅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묵상했습니까?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광야 같은, 아니 광야에서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혹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출애굽하였던 그 백성들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또한 벗어나기를 원하였고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가 언제 올는지, 그 막연하고 힘든 갈거란 컬컬한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갔던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탈출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에게 뭘 먹든 뭘 입든 무엇을 하든 여전히 그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열면서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혹은 기다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희망과 기대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척박한, 누가 나를 정말 참으로 위로해주고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로하는 그 소리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라 비틀어질 밖에 없는 갈급한 우리의 심령들이 생명수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대림절 셋째 주를 함께 지내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척박한, 의지할 것 없는, 믿을 것 하나 없는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어야 됨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아니 성탄에는 기다린 자들이 성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오셨지만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 집이 없다라고 혹시 걱정하십니까? 내 직장이 안정되지 않다라고 혹시 걱정하십니까? 나의 앞니를 정확하게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혹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네가 거할 곳이 많단다.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 되어서 한 주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내일은 항상 있다. 어떻게 공감되십니까?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둥근 원과 같다. 인생은 돌고 돌아 물레방아 같다.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고 아침에 태양이 뜨면 저녁에 해가 진다.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불어가고 이 모든 것이 물레방아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처음의 자리로 오게 된다. 불교의 윤회사상과도 어렴풋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명언은 이 고대 그리스인들 혹은 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그럴듯합니다. 실제 그런 현상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돌고 돌지 않습니까?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면 식탁을 차리고 식탁을 맛있게 먹으면 설거지 통에 다 담고 설거지를 다 헹구면 다시 올려놓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그 그릇에 음식을 담고 그 음식을 차려서 먹고 씻고 하는 것이 사실 모든 이치들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이치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모든 행위들이 사실 돌고 도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은 둥근 원과 같다, 모든 사물은 둥근 원과 같이 돌고 도는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의미를 담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있지요. 내일을 이야기하시는, 기회를 얘기하시는, 희망을 얘기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한 젊은이 아들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물려받을 그 상속 재산을 미리 당겨서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례하고 살아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한 무례한 행동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결국 취하여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여차여차여차해서 가진 것들을 모두 잃고 실패한 인생으로 성경이 딱 교훈을 거기서 주었다면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뭘 그때까지 잃지 않았습니까? 돌아갈 집과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포도농장 주인 이야기를, 포도원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을 구하고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얼마간 사람들을 구해오죠. 그래서 오전에 늦게 또 나가서 여러 사람을 구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또 나가서 거기에 맞는 마치기 한 시간 전까지 몇몇 필요한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일을 마치자 이제 결산할 때가 오자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계산해서 주는, 일당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어떠한 불평이 튀어나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일찍 새벽같이 와서 일한 사람과 마지막에 그 한두 시간 놔둬서 온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의 이 비유에서도 내일을, 희망을, 기회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처음에 당신들에게 주고자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나? 그렇지 않다. 당신들은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관대하게 주었다고 너희들 지금 투정되는 것인가?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요약해 본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방하러 가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저도 이런 비유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 돌아온 탕자같이, 그 아들같이, 포도원의 비유같이 그래도 기회는 있어, 내일은 있어, 희망은 있어. 물론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물론 주인은 작업 종료 한 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당을 줄 만큼 마음이 넓은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거기서 말씀을 그치지 않고 여러분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내일이 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본문 위쪽 비유들과 이후의 상황들을 봤을 때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예로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 마지막의 순간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했던 열 처녀 중에 긴장을 풀고 그 준비를 게을리 했던 다섯 처녀들은 잔치에 들어오라는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기름이 다 없어진 것이에요. 그 사이에 연회장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 밖에 선 다섯 처녀들이 문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문을 긁어대고 울어댑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은 닫힌 채로 그대로 있고 처녀들은 이미 기회를 가졌으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회와 희망과 내일을 이야기하시지만 결국 종국에 와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것이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영원히 돌아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는 종착지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역시 오늘날도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내일이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대략 주님이 오신 이후 85년경에 기록되었는데요. 이 수십 년의 기간 동안 그들은 그 교회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가 곧 속히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진짜 내 앞에 일어날 그 마지막 종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실제 성령께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 시대는 좋아졌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정말 우리가 더 기쁜 일들, 더 좋은 일들, 예전에 이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줄인 마음으로 우리는 팔복에서 우리가 묵상했듯이 그렇게 줄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있는 코로나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면서 기념하면서 반드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주목하라고 하신 그것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종착역,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만드실 때도 그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들이 신음할 때도 그들과 삼위 하나님 함께 계셨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재림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붙잡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파편처럼 흩어진 그냥 일부분의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범호교회 청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셨던 그 모든 우리를 베푸신 것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지나며 이 심판의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참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이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신약성경의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계시록 이전에 굉장히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의 비유는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 목자시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니케아 신조라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신조의 다음과 같은 이 구절이 있는데요, 그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참 인기 있는 구절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 구절이죠. 그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실, 그것의 책임을 이야기하실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희망과 미래,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아무리 외쳤지만 문은 닫힙니다. 닫혔을 때 탈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최후의 날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기억하고 행복한 것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좋은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실 그 죄를 떨쳐버리기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조목조목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요즘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지옥에는 굉장히 우리가 믿고 있는 지옥과는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정확한 그 딱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막 그 영화에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육신을 괴롭게 해서 데려간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기다림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결국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결국 무엇을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제가 마지막 해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 장면 가운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뭔가 선택된 자들과 선택되지 못한 자들의 구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쪽에 들고 싶으십니까? 양의 무리에 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언을 하시면서 무엇에 지금 주님께서 집중하시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들은 그가 말씀하신 사람들의 궁핍함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심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사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선한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가 내 나라를 물려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이야. 너희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선택받을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무엇이라고 정확히 성경의 워딩 말씀합니까?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내게 물을 주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탁 지나갑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궁핍한 사람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괄시하고, 우리가 없는 사람 취급하고, 우리가 잘 기억도 안 나는 우리 공동체의 그 한 사람, 그 떨어져 있는 그 한 양과 예수님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좀 와닿으십니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우리 범어교회의 청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과 힘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여러분 사람의 의지하고, 우리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능력이나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흐느끼며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한 그 제자도, 그 제자라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비단마다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혼돈의 시간을 이제 다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덮어버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심장 두근거리는 기다림의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 분명히 질문이 오실 것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주님 먹였는데요, 내가 주님께 하듯 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요,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하는 날에 이르기 전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드라마는, 이 흥미진진한 드라마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적대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하나를 보시고 그 소박한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그 하나를 보시고 이미 지금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길게 한다고 해서 그게 더 크게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시간이 흘러가고 사실 영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혹은 오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 이 모든 시간은 하나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세상 그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범호교회 청년부가 참 많은 일들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이 코로나 코비드-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